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금 철의 섬에 와 있고요. 적들한테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바로 대포에 맞았네요. 일단 방향을 좀 바꿔서 이동하기 쉽게 북쪽으로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전투를 해야 되니까 포탄으로 바꿨습니다. 또 맞았네요. 이쯤인가? 저만 맞고 있어요. 또 맞았어요. 너무 멀은 것 같습니다. 맞췄다. 빵도. 돌아서 다가가고 있고요. 지금 바람이 역방향이라 그냥은 못 올라가고 꺾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방도 또 한 방도 세 방. 군사정이 엄청 튼튼하네요. 네, 맞췄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쫓아가야 되겠어요. 왜 이렇게 빨리 도망가? 무슨 벽을 뚫고 들어오네요. 이쪽에 보물상자도 하나 나타났네. 많이 보이는데. 입구라서 대포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승률이 떨어지네요. 가야 되겠습니다. 오, 팀킬인가요? 왜 마인을 보이나 했더니 제가 잡은 배들이 침몰해서. 보물상자처럼 보인거네요. 일단 그냥은 못 먹을 것 같고 몇 개만이라도 조력. 멀어요. 시간도 짧고. 부메랑이 멀리 도갔네요. 위치가 보이니까 다시
하나씩 구우면 진짜 하나만 들고 다니. 이럴 수가. 근데 그냥 빨리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안쪽에 들어왔더니 여기도 파도 얻을 수 있네요. 건졌네요. 바람의 노래를 지휘했고요. 보물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트라이포스 지도를 또 얻었고요. 돈이 지금 루피가 500루피밖에 안 돼서 좀 더 모아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여기 바람도 안 불어서 돛을 필 이유가 없네요. 아까 잡은 거가 아직도 있는 건가? 지나쳐 갔어요. 이쯤인 것 같긴 한데. 한번 인양을 해보자. 아니네요. 벗어나서 위치를 다시 보고 이쯤인 것 같거든요. 잡았습니다. 26피네요. 다음은 요 앞에 대충 이쯤인 것 같고, 좀 살짝 지나간 느낌인데 잡혔습니다. 20루피네요. 일단 여기였나? 트라이포스 팅클지돈 필요 없는데, 앞에 해적선이 표시가 있는데 한번 가볼게요. 좀 북쪽이라서 바람을 서쪽으로 바꾸겠습니다. 저기 해적선이 아니라 그냥 섬인가? 앞쪽에 탑 같은 게 있는데 일까요? 일단 서쪽은 이쪽 방향이고, 이제 경계를 넘었을 거고요. 위쪽 섬이랑 아래쪽이랑 있는데 여기가
2번 구역에 섬인 것 같네요. 저긴 너무 멀어요 지금. 앞에도 있네. 일단 먹이 세팅했고요. 왼쪽에 물고기가 있네요. 프리타우로는 이게 뭔가 수상한데. 대충 던져주면 바늘 바위섬. 일단 전투를 하기에는 제가 지금 대포가 많이 없죠. 폭탄이 지금 많이 소비한 상태라 사러 가든지 아니면은 던전 잠깐 들어가서 보물을 회수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기프털레나 의 느낌으로 한 대 때려줬고요. 아이고 두 대면 죽으니까 됐고, 여기도 시들시들한 나무가 있네요. 일단은 저기 멀긴 한데 항아리가 가까이 가면 사라지나요? 그쵸, 사라지죠. 이쯤 되면은 부메랑이 안 닿는 건가? 못 때리는 건가? 안 닿나 보네요. 하나 깨고 하나 깨고 놓쳤습니다. 그냥 포기하죠. 여기는 불화살을 쓰면 죽을 것 같고요. 어? 구멍이 있었네. 의도치 않은. 아, 배가 여기 있네요. 항아리가 많은 게. 뭐 이렇게 빠력만 주지? 아, 깨달았습니다. 불화살을 쓰라고 마력을 주는 거네요. 지나갈 때가 있나? 살짝 위인 것 같은데. 너무 위고. 어, 켜졌다.
것도 일인데 불 켜는 게 더 일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나 둘 세 개 키운 것 같고요. 너무 높고 켜졌나요? 그럼 4개 어디 있을까요? 아이고 다 켜버렸네. 뒤쪽에 하나 있다. 다섯 개인가요? 그럼 링크의 눈인트를 이쪽을 보고 있어요. 망할 항아리들 이제 안 보이는데 스카이퍼 쓰면은 비틀이라도 좀 날렸을 텐데 비틀도 없고 하나가 찾기 힘든 곳에 있네요. 어디 있는 거지? 링크의 눈인트 확실히 이쪽을 보고 있는데 이쪽을 보고 있거든요. 아래를 보는 느낌인데 이번엔 또 위를 보네요. 아 그냥 촛대 위치 하나씩 다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안 쏜 촛대를 찾아야 되는데 폭샷을 쓸 때가 있나? 어? 이게 되나요? 그러면은 이쪽 이거 다
없겠네. 너무 멀어요. 그렇다고 가면은 볼 수가 없고. 어쩌라는 거지? 여긴 또 당연히 안 될 테고. 다른데 더 박히는 데가 있나? 진짜 이건데. 난감하네요. 지금 이쪽 사이에 있는 건가? 이쪽에 있는 건가? 여기는 통과가 안 되더라. 뚫려 있어 보여도 벽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잘못 갔다가 지상으로 갈 것 같고. 지금 너무 멀어요. 그래도 여기를 노려보는 게 나을까요? 이제 점점 안 보이는 위치. 이제 시야에서 가려지죠. 못 가요. 못 가겠어요. 아, 이 위를 생각 안 했네요. 촛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하나 뭐 튀어나와 있는데 촛대인 것 같아요. 맞겠다.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게 나온 걸 보면 트라이포스 지도는 아닌 것 같은데. 맥루피네요. 그래도 노력한 보람은 있는데 그래도 쓸데없이 시간만 잡아먹은 것 같은 느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이고, 또 떨어졌네요. 또 할 수 있나? 안 되겠죠. 보물상자가 이미 나와 있는데. 이번엔 좀 돌아서 넘어왔고요. 그러잖아, 웬일로 우편이 안 오는지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불화살이라고 하네요. 일단 이쪽 탑을 올라가는 건가 싶긴 한데 올라갈 길은 안 보이고요. 얼음화살로 끄는 건가? 싶어서 얼음화살을 썼습니다. 꺼지지 않네요. 여기 물 주면 여기 꺼지는 건가? 표기에 열매가 남아있으면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열매라는 게 좀 가슴 아프긴 한데. 정상으로 올라가려고 열심히 날개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있네. 이런 열매사로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물고기 섬에 가서 열매를 사야 될 것 같고요. 아, 왜 안 잡나 했더니 아이템이 없구나. 이틀 하나 뺏어주고 열매랑 두 번. 지도를 얻었던 섬이면 바로바로 가게 해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건 너무 사기인가. 일단 열매는 한 두 개랑 여분 하나 더 사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도 한 대겠지만
사놔야 되겠어요. 헐, 너 왜 안 팔어? 붉은 사자와 엄청 있다. 어쩔 수 없네요. 좀 멀리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타오라서 먹으러 가죠. 거기서 물고기 밥 좀 주고 별장을 어떻게 얻어야 되는지 한번 힌트도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근데 거기 물고기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네. 어딘가의 섬에 물고기가 선생님이 왕따 당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어디죠? 이쪽에서 깜빡인 것 같은데 섬에 안 오나? 어, 있는데 안 보이네요. 매장이 따로 있었나? 일부러 여기까지 왔는데 대리가 안 보입니다. 대리의 배가 안 보이고 있어요. 어, 저기 오는 건가? 저희 빛의 기둥은 보물상자 전에 얻은 그 보물제도 그거고요. 나중에 한 번에 다 따로 아까 해서
지금 하나도 안 열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 보물상자에서 저게 나왔는지 전혀 몰라요. 그게 문제죠. 여기는 파네요. 예상 가질 수 없다고 하는데 물고기 밥 하나 던지고 그냥 안에서 던질 걸 그랬나? 아, 여기선 못 쓰네요. 폭탄은 나중에 많이 생기겠죠 뭐. 자, 그러면은 지금 용해섬이고요. 먹이는 잔뜩 구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